한번은 일본 목사님이 제게 그런 질문을 해요. 조 목사님, 우리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밥과 반찬을 비벼서 먹지 않습니다. 왜 한국 사람에게는 비빔밥이 있습니까? 갑자기 그 질문을 당하니까 제가 당황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응변으로 대답을 만들어냈어요. 일본은 섬나라라서 해외에 침략을 당치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은 반도 삼천리 강토라. 5천년 역사 가운데 5천번 이상으로 대륙의 침략을 받고 또 일본 외국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로 편히 앉아서 밥 먹고 반찬 따로 먹을 시간이 없어요. 한 머리 일해야 되고 한 머리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밥에다가 반찬 부어가지고서 싹싹 비벼서 빨리 먹고 빨리 일하고 빨리 싸워야 되므로 비빔밥이 한국에 유래되었습니다.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고난과 축복의 비빔밥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편안하게 살게 되면 별 도리 없이 있기가 깁니다. 여러분, 연못이 물이 출렁이지 않고 편안히 조용한 연못에 가보십시오. 이끼가 가득한 것입니다. 출렁이는 바다 곁에 가보면 전혀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포도를 만들 때는 포도를 잔뜩 큰 통에 넣어놓고 발을 씻고 들어가서 짓밟습니다. 밟아서 포도를 전부 으개어놓으면 그 포도와 찌끼와 함께 통 속에 가라앉습니다. 찌끼가 쫙 가라앉으면 그 통을 부어서 또 다른 통으로 옮깁니다. 또 거기에 한참 있다가 또 찌꺼기가 가라앉으면 또 다른 통에 옮겨 붙습니다. 이것을 계속하면 찌꺼기가 점점 제거되고 맑고 맛이 좋은 향기로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변방에 있던 모압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모압은 너무 편안하게 있어서 침략도 당하지 않고 안일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모압의 변화가 되지 않은 냄새가 그대로 남아있고 찌기가 긴 술과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이제는 찌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그릇에서 저것으로 환란을 통해서 붓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을 이거 찌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기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 말씀을 제가 비유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압이란 나라가 평안해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도 변치 않고 새롭게 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맑은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진지긴 포도를 이 그릇에서 저것으로 옮기는 같이 모압을 환난과 고난의 그릇으로 옮겨 붙겠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평안할 때 찢기가 끼는 겁니다. 계속 평안하면 우리의 삶에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찢기가 끼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듣고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시. 우리가 너무 평안하면 방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취해서 살고 세상과 타협해서 살고 세상 찌기가 몸에 잔뜩 끼어서 세상의 썩은 맛과 냄새가 변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 가면 참 재미있습니다. 뉴질랜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옮길 때 한 부분으로 남겨놓은 섬이 뉴질랜드라고 말합니다. 뉴질랜드에는 악한 짐승이 없어요. 사자나 호랑이나 일이나 곰이 없어요. 유일하게 뉴질랜드만은 목장에 양을 쳐도 목자가 없습니다. 목자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양을 잡아먹을 사나운 짐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뉴질랜드에는 큰 뜸북이나 키위 등 날지 못하는 새가 다섯 종류나 있습니다. 잘생긴 새가 좋은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날지를 못합니다. 나무에 앉아있거나 땅에 그냥 기어다닙니다. 왜냐?
아무 짐승도 새를 잡아먹지 않기 때문에 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에서 깨어난 이후로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뉴질랜드에는 많은 아름다운 새들이 날지를 못하고 그냥 가지에 앉아 있습니다. 왜냐? 너무나 평안했기 때문에 찢기가 낀 것입니다. 못 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너무 평안하면 기도할 줄 모릅니다. 전도할 줄 모릅니다. 매달릴 줄 모릅니다. 주여하고 부르짖지 못합니다. 왜? 삶의 타성에 젖어버리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평안은 또한 게으름의 찢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자연적으로 게으르게 되어요. 환난과 시련과 고통이 다가오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기도에도 잠도 안 옵니다. 기도원에 가서 무릎을 꿇어도 무릎 아픈 줄 모르고 고함을 치지만은 만사가 편안하면 그만 게을러져서 아침도 늦잠 자고 철야, 그것은 옛날에 하던 말이지 이제는 다 잊어버려요. 기도원에도 가지 않고 기도하기에 게을러지고 신앙에 게을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편안해지면 깨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가 오면 하나님이 환난과 고통을 온 지구상에 보냅니다. 오늘날 저체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전쟁 소문이 있어 사람들 마음속에 경각심을 주어서 게으르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게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예수님께서 제 아들 보고 말씀하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육신이 게을러서 마음은 원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5절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리고 줄여 있는 것은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 플로리다 주의 한 해변에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갈매기 떼가 떼죽음을 당했어요. 이상하게 바다에는 물고기도 많이 있는데 왜 갈매기 떼들이 떼죽음을 당했는가? 그래서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보니 그 결과가 참 재미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해변은 미국의 새우잡이 배들이 와서 그곳에서 그물을 털고 그물을 깊고 또 새우잡이를 나가기 때문에 새우잡이 배들이 와서 그물을 털 때 그물에 붙은 많은 새우들이 떨어지므로 갈매기들이 아무런 힘들이지 않고 새우를 먹고 편안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기후가 변화되어서 새우 떼가 남쪽으로 옮겨가므로 배들이 그만 남쪽으로 다 옮겨가고 다시는 새우 배들이 그 해안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매기들이 공짜로 그물에서 떨어지는 새우만 먹고 살았다가 그 공짜로 떨어진 새우가 없으니까 게을러져가지고서 물고기 잡기를 원치 않습니다. 눈앞에 물고기가 댕겨도 이제는 물고기를 잡지 않고 오히려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편안하면 타성에 젖어서 열심히 애쓰고 힘쓰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지요. 우리 한국도 3D 직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은 안 합니다. 6.25가 나고 어려울 때는 어떠한 일도 우리 다 했죠. 그러나 이제 생활에 편안해지고 삶이 윤택해지니까 사람들이 편안하고 쉽고 안전하고 많이 돈을 주는 그러한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하고 3D 직종은 일을 안 합니다. 굶어 죽어도 안 하려고 해요. 굶어 죽는 갈매기 때와 같은 것입니다. 편안하게 새우를 먹던 습관이 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편안한 새우를 먹을 수 없으니까 차라리 굶어 죽어도 물고기는 안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르면 죽습니다. 그런데 게으름의 찢기는 편안할 때 별 도리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살다 보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안셀무스는 말하기를 테마는 살아있는 사람의 무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안해지면 탐욕의 찢기가 깹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에게 탐욕의 마귀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편안해지면 자꾸만 욕심이
들어오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탐욕에 잡혔나요?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시고 먹기에도 아름답고 보기에도 좋은 실과가 많이 나게 하시고 아주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너무 편안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누리고 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마귀의 꾀임에 빠져 탐욕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되라, 하나님처럼 되라, 그 욕심의 유혹에 빠져서 그만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탐욕이 들어오면 타락합니다. 왜 탐욕이 들어옵니까? 편안하기 때문에 탐욕의 찌기가 그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일하면 언제나 음란하고 방탕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세상이 잘 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도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계속 평안하기만 하면 교만의 찌기가 깁니다. 편안하고 만사 형통하면 날 좀 보세요, 내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은 다 만사 형통하는데 왜 당신들은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못난 것들, 그렇게 합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교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6절에 저희가 먹이온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배부르고 편안하니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패하고 낭패할 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칭찬받을 때가 위험한 때인 것입니다. 왜? 쉽게 교만해져서 자만심을 가지게 되므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대표인 100m 선수였고 중등학교 다닐 때는 800m 선수였습니다. 우리 코치가 늘 한 말이 1등할 때 조심하라. 너 앞에 뛰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 보고 뛰지만은 네가 1등을 하게 되면 무슨 유혹에 빠졌냐? 뒤를 돌아가고 싶다. 얼마나 따라왔는가? 한번 돌아보는데 수초의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너는 1등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절대로 1등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면 너희는 박살이 난다. 1등할 때 돌아보고 싶습니다. 내가 얼마나 앞에 갔는가 싶어서 돌아보고 싶어요. 언제나 우리 삶에 1등을 했다고 생각할 때 돌아보고 자만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만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되면 교만의 찌기가 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너무 계속 편안하게 되면 세상 쾌락의 찌기가 끼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편안하고 잘 살게 되면 평균적으로 이 세상에 따라오는 유혹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인 것입니다. 편안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내가 미국에 좋은 친구 한 사람 만났는데 그분이 아들이 없고 딸만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참 자기는 고민이 많다 그래요. 그 왜 고민이 많으니까, 시집을 보내는데 신랑감 구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왜? 똑똑한 놈 구애가 출세하고 성공하면 반드시 이놈 바람 피운다. 그리고 못난 놈 구해놓으면 평생도록 멀렐레 해가 딸의 짐이 된다. 그러니 못난 놈을 구해놓으면 딸의 짐이 되고 잘난 놈 구해놓으면 반드시 바람 피우고, 그러니 딸 가진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운지 저 목사는 모르지, 딸이 없으니까 모르지 그러더라고. 그 딸 가진 부모가 그런 고생을 해요. 잘나고 성공하면 반드시 세상의 유혹에 빠져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게 되는 것이 오늘 세상에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의 찌기가 평안함은 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무렵에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니까 사탄의 보좌가 있고 많은 사탄의 일꾼들이 와서 사탄의 왕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귀신이 나오더니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령님, 저는 사막을 걸어가는 예수쟁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을 전부 협박을 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냈습니다. 사자가 어른거리고 발톱을 내밀고 뛰어달라야 될 때 그들은 함께 모여서 열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자가 협박을 하면 하나님을 버릴 줄 알았는데 더 부르짖고 기도하고 뭉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둘째 귀신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바다를 향해 가는 예수쟁이들에게 큰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폭풍이 와서 배가 뒤엎어질 지경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갈 줄 알았는데 더 아우성을 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배가 암초에 부딪히니까 암초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만 드리기 때문에 타락시킬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귀신이 와서 웃으면서 사령관님 저는 10년 동안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편안하게 예수 교인들을 도와주었더니 너나 할 것 없이 세상에 취해가지고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를 타락시키는 것은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았다고 마르틴 루터가 자기 일기에 적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축복만 계속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은 싫은 것이지만은 고난이 다가오면 고난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을 수 있습니까? 고난 당하면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난은 회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돈이 있을 동안에는 허랑방탕하고 살았습니다. 많은 친구들,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호의호식하고 호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큰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다 없어지며 그가 직장을 구했는데 시골에 돼지 치는 일꾼으로서 고용당해 갔는데 먹을 것이 없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나눠 먹다가 돼지에게 물려서 상처투성이고 나중에 배가 고파 살 수가 없습니다. 큰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이 둘째 아들은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그 많은 종들이 있어도 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곳에 와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종 중에 하나로 보소서 하고 돌아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호의호식하고 금전이 있을 때는 허랑방탕했지만은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스러울 때 그는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한 가지입니다. 고통이 다가오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로 6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어지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오라고 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곳으로 돌아가서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가만히 숨어서 기다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고통당하고 괴로워지면 별 도리 없이 내 얼굴을 찾고 회개하고 나올 테니까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회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존 번연은 말하기를 시험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가장 위험한 시련이다. 왜냐하면 그때 인간은 하나님을 망각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지 않을 때는 열 가지 시련을 받을 때보다 더 두려워하라고 말했어요. 시련을 당할 때는 긴장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시련이 없으면 그만 긴장을 놓고 편안해진단 말입니다. 옛말에도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구두권을 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 구두권을 풀었다가 습격을 당해서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다가오면 반성을 하게 돼요. 세상과 탐욕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가 사는 방식이 제일인 줄 알고 세상에 푹 젖어 살지만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괴롭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반성해서 잘못을 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야훼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고난당할 때 죄의 종노릇 한 것을 회개하고 벗어버리게 되고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면은 깨어지죠. 그릇은 깨어지면 못 써도 사람은 깨어지지 아니하면 설 수가 없습니다. 완악한 사람, 이기주의적인 사람, 자기 중심에 선 사람 절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어집니까? 여러분 깨기 위해서 가만히 내버려 주시면 깨지지 않잖아요. 호도도 여러분 깨려면 망치로 때려야 깨지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압력이 가해서야 깨어지기 때문에 고난이란 압력이 우리 생애 속에 다가와야 우리의 오만과 교만을 버리고 내 중심의 고집이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요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 서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큰 풍랑이 다가왔습니다. 사공들이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풍랑이 다가왔냐 알아보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는 요나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물에 던졌습니다. 요나는 풍랑을 당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물에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물에 던지니까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산채로 마셔버렸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첫날 동안 캄캄한 뱃속에 있으면서도 회개 안 했어요. 이튿날에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요동을 쳐도 회개 안 했어요. 사흘째 될 때 요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제는 죽었구나.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도 소화를 안 시키니 이제는 내가 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사흘 만에 요나는 깨어져서 물고기 배를 두들기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시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물고기 배에서 토해나오게 한 것입니다. 요나가 깨어져서 니느웨로 가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풍파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수없이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갑니다. 고난의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심한 괴로움을 겪고 난 다음에는 자기 고집이 깨어지고 자기 길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바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일어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회개하고 깨어져서 하나님 법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해요. 고난당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부모, 형제, 친지도 다 떠나가고 구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자살한 도리밖에 없죠.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살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근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64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시편 119편 153절에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고난당하면 별도리 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도 죽습니다. 왜? 지푸라기라도 도움이 될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가 멀리 타락에 떠났을지라도 고난당하면 자기를 도울 자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면 신앙의 열심을 되찾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신앙이 뜨겁고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구제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만 생활이 편안해지니까 게을러지고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고난 다가오면 다시 회개하고 깨닫고 열심히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열심히 있게 했느냐. 우리가 마음에 고난당하여 근심하게 되면 그때 회개하고 자복하고 뜨거운 열심을 내어서 주를 찾게 되고 열심으로 주를 찾으면 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개 사카스의 엄청난 집착입니다. 여러분, 해녀들에게 물어보면요, 해녀들이 다이빙을 해서 바위에 붙은 전복을 캘 때 한번 집적해 놓으면 칼을 넣어도 전복이 바위에서 안 떨어지는 것입니다. 전복이 느끼지 못할 때 가서 싹 잘라버려야지. 일단 건드려서 전복이 한번 탁 움츠리면 칼로서도 전복을 떼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위 자체를 깰 수는 있어도 거기에 붙은 조개 사카스를 깰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조개 사카스 이렇게 바위에 강하게 붙어있는 원인이 오랫동안 파도와 싸운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견디내는 파도의 힘은 시속 482km의 바람과 같습니다. 이런 엄청난 힘에 저항하여 오랜 세월을 견딘 결과 조개 사카스의 집착력은 점점 더 강해져서 바위에서 뗄 수 없는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냥 편안한 물에 파도가 치지 않은 곳에 있으면 이 조개 사카스는 힘차게 붙는 집착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쉽게 떨어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파도가 치고 자꾸 바위에 떨어져 내려고 하니까 엄청난 힘으로 바위에 붙음으로 조개 사카스 그렇게 큰 힘으로 바위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동안 우리의 신앙은 더 열심 있게 되고 강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6.25 사변난 이후로 한국 사람의 신앙은 엄청났습니다. 6.25의 고난 때문에 비로소 처음 세계에서 새벽기도회가 우리 한국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철야기도도 한국 사람들이 하고 산기도원도 한국이 처음 출발했습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엄청나게 고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렸고 우리 한국 사람의 신앙이 강해져서 이 짧은 세월 동안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120여 년 만에 오늘날 전 세계 12,000명의 선교사를 내보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온 세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한국 교회가 힘을 잃고 잠들게 있고 교회 성장이 거쳤다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한국의 경제 개발을 통해서 삶의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되고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해외 여행을 다니고 국내 여행도 다닙니다. 교인들도 그만 회의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집착력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신앙이 약해지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싹싹 잘라서 세상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복받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이지만은 평안하고 축복하는데 우리가 안일하게 되어서 세상화되고 마귀의 종이 된다면 이것은 큰 불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연단시키고 하나님께 힘차게 붙어있도록 집착력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느냐, 축복과 고난의 비빔밥을 먹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 축복만 자꾸 주면 좋겠는데 또 고난도 오고 고난만 오면 좋겠는데 또 하나님 변덕이 심한지 또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밥 따로 반찬 따로 먹지 말고 비빔밥을 먹어라. 축복과 고난의 비빔밥을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만 계속하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계속해서 고난당하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면 좌절하죠. 요사이 유명한 배우들이나 유명인사들이 자살한 경우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에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데 왜 자살할까? 그러나 그 가슴 속에는 계속해서 명예와 돈과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힘이 부칩니다. 더 이상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만한 마음의 정신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랑에 떨어질 것이 눈에 뻔히 보입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좌절하고 자기 상실의 고통을 맛보고 갈 길이 없으니까 자살하죠. 꿈과 희망이 있으면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만 계속 오고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면 자살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당할 때에 주님이 또 와서 꿈과 희망을 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정말로 부모 형제 처자가 다 떠나고 내 혼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때일수록 기도가 잘 나오고 성령이 더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나무 정감 보이고 귀에는 나무 소리 안 들리고 소년 잡히는 없는데도 마음에 평화가 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같이 있지 않느냐. 세운 세상 다 버려도 내가 너와 같이 있지 않느냐. 용기를 내고 힘을 내라. 그러므로 그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도 꿈을 갖고 희망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축복만 계속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축복의 취해가 편안하니까 세상 찌기가 끼고 마귀에게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16절에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 참 골치 아프십니다. 왜? 하나님의 근본 뜻은 마침내 복을 주는 것이 뜻인데 복만 주면은 교만해져서 세상으로 향하는, 복을 안 주면 복 달라고 부러지고 복을 주면 세상으로 나가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과 환란의 비빔밥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빔밥 먹어라 비빔밥. 아이고 자꾸 와 비빔밥만 줍니까? 맨밥을 좀 주십시오 반찬하고. 야 그래 놓으면 또 도망친다. 반찬만 먹어도 안 되고 밥만 먹어도 안 되고 비빔밥을 먹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국제회의에서 어떤 사람이 강연을 하면서 말하기를 자기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출세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왜? 영국이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똑똑한 사람을 데려다가 영국 런던에 데려가서 좋은 대학교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영국에 들어와서 학위를 얻고 교육을 받고 난 다음 본국에 들어와서는 95%에서 99%가 신앙을 버리고 불신자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프리카에 남아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를 따랐는데 영국 가서 학위 얻고 출세하고 난 다음에는 그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안한 삶을 살다 보면 믿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할 때라도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비빔밥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땐 축복의 희망을 갖고 축복받을 때는 고난의 채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로 22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숙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야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큰 절망에서 완전히 좌절하려고 해도 우리 주님 안에는 소망이 있다. 그러므로 신앙의 비빔밥이 왜 좋냐면 고난당할 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듯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 회개하고 깨어지고 돌아오면 주님은 또다시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아서 복을 줄 수 있는 큰 꿈과 소망이 있으므로 이 꿈과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에 제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축복받을 때는 그냥 축복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잘못 너무 축복에 취해서 세상으로 향하면 고난 다가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마귀의 밥이 되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1절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축복을 받아
창성할 때 언제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징계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축복만 주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는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복받을 희망을 가지고 부르짖을 수 있지만은 축복받아서 게을러지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징계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께서 고난만 주는 것도 아니고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과 고난의 비빔밥을 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식물학자의 말에 의하면 겨울이 지난 후 3월의 부는 강한 바람이 나무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춘삼월에 꽃샘 바람 심하게 불잖아요. 가지가 부러지고 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바람이 붑니다. 아, 그 바람은 왜 부냐? 오랜 겨울 동안에 움츠린 나무들이 다시 뿌리가 잠에서 깨어나고 물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흔들어줘야 돼. 바람이 불어서 나무를 흔들어줘야 나무가 잠에 취해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엔 다시 뿌리가 물기를 빨아들이고 삭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바람이 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잘 살게 되면 안 돼요. 세상 잠에 취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야 돼요. 고난과 시험과 환란의 바람이 불어서 흔들어야 또다시 잠에서 깨어나서 기도하게 되고 성령의 물기가 오르고 하늘나라 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바람이 부느냐? 바람 안 불면 좋겠는데 항상 따뜻한 봄날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꽃피고 열매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소는 말하기를 시련 없는 생활 그것이 최대의 시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련이 없는 삶이 최대의 시련이다. 항상 적은 시련이 있으면 언제나 우리를 잠에서 깨워일으키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얼마 전 한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노란 꽃을 피우는 등미장구를 보고서 아유 나도 우리 정원에 이 등굴 장미에서 아름다운 다발이 켜진 노란 장미가 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등굴 장미를 마당에다 심어놓고 물을 주고 그름을 잔뜩 주었습니다. 아, 나무가 푸르청청하게 잘 등굴이져 자랐는데 1년이 지나도 꽃한송이 피지 않고 2년이 지나도 꽃한송이 피지 않고 3년이 지나도 꽃한송이가 피지 않더랍니다. 나무만 무성해요. 그래서 이 묘목 농원을 찾아갔습니다. 왜 당신이 노란 장미꽃을 핀다기에 그걸 갖다가 심었는데 내가 물도 자주 주고 그름도 자주 주었는데 줄기만 무성하고 꽃이 안 나니까 묘목 주인이 그것이 잘못입니다. 이 등굴 장미란 것은 원래 척박한 땅에 모래 흙에 자갈을 함께 흙에 섞어서 심어놓고 사정없이 줄기를 잘라주면 아름다운 꽃이 피지만은 좋은 흙에 거름을 주고 물을 잘 주면은 그만 거기에 취해가지고서 열매 맺지 않습니다. 사정없이 박대를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와서 그냥 전부 거름을 다 적혀버리고 모래 자갈을 갖다가 그 뿌리인데 전부 섞고 그 다음에는 척박하게 만들고 가지도 사정없이 잘랐는데 그의 노란 꽃이 아름답게 피었더랍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야 깨달았다. 사람이 너무 평안하면 신앙의 열매를 맺지 않는구나. 너무나 행복하고 편안해지면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헌신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지만은 고난 속에서 시련을 겪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사랑 베풀게 되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을 저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평안하고 복된 생활만 계속되면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복을 적절히 비빔밥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받을 때는 절대로 방심하지 마십시오. 언제고 축복에 취하면 고난의 세찬 바람 불어온다는 것을 늘 알아야 됩니다. 고난당할 때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때고 축복을 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희망을 구석에 붙잡고 삶을 돌이키며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축복과 고난의 비빔밥을 먹여주시면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잘 모시고 복을 받고 살고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천당에 올라가서 주님 품에 들어오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축복만 받기를 원하다가 축복받으면 하나님 멀리 떠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또 주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축복과 고난의 비빔밥을 연속해서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축복받을 때 게으르지 말고 고난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